안현유과 이야기. 아주 아주 오래전 칠레가 아직 나라가 되기도 전이자 이름도 갖기 전에 안현유과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북쪽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안현유과는 너무나 아름다워 모두가 그녀를 보면 감탄을 터뜨렸고 그 옆에 있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안현유과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어느 날 한 광부가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광부는 몇 달이나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보물을 찾지 못했어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구리도 없었고 다른 광물도 없었어요. 대신에 광부는 보물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안현유과를 향한 사랑이었답니다. 안현유과와 광부는 결혼을 하고 아주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느라 이 남자는 자기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는 꿈을 하나 꾸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누군가 귓가에 속삭여주는 꿈이었지요. 남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걸어갔어요. 안현유과는 날마다 여기저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남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땅이 남자를 집어삼켜버린 것만 같았어요. 끝도 없이 넓은 사막은 안현유과의 희망을 꺾어버렸답니다. 더 이상 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안현유과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깊은 슬픔에 빠져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안현유과는 이웃들과 영원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온 세상에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안현유과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꽃이 되었다는 안현유과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안현유과는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로 칠레의 고유종이랍니다. 학명은 로도피알라 피첼로이데스이며 주로 칠레 북쪽 지역에서 사막에 꽃이 피는 시기에 자란다고 합니다. 키가 30cm쯤 되는데 3개에서 6개 관 모양 꽃이 피고 꽃마다 6장의 꽃잎이 있답니다. 잘 알려진 색은 빨간색이지만 분홍색, 노란색, 또 주황색 꽃도 있답니다. 끝!